디지털 배우부터 심화, 상상을 현실로 아두이노 기초, 대형 주차장에 빈자리 알림 표시 등 정말 반갑고 편리하죠? 공중화장실의 상황을 파악해서 출입구와 각 칸마다 표시해주는 표시 등 정말 똑똑하다고 칭찬하고 싶죠? 내가 탈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얼마나 혼잡할지 알려주는 친절한 표지판은 또 어떻고요? 요즘은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했던 제품이 실제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요. 센서 기반 기술 덕분인데요. 상상만 하던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두이노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아두이노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세상에 꺼내보세요. 자, 그럼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볼까요? 오늘은 아두이노 이해하기, 아두이노 개발 환경 준비하기,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두이노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이해하기. 먼저 아두이노가 어떤 건지 아셔야겠죠? 아두이노는 2005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드웨어에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원래부터가 비전공자를 위한 제품인 만큼 사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보드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여기 있는 이 USB 소켓은 컴퓨터와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과 맨 아래쪽에 핀을 꽂을 수 있는 구멍들이 있죠. 위쪽은 디지털 입출력 핀이고요. 아래쪽은 여러 전원 핀들과 아날로그 입력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품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부품은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코딩을 한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해서 회로를 만들 때 필요한 다른 여러 부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레드보드는 아두이노 보드와 다른 부품들을 조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한국말로는 속칭 빵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납땜을 할 필요성을 없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납땜은 작업이 번거롭고 납땜을 하고 난 후에는 회로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브레드보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는 파란색 줄과 빨간색 줄이 있죠. 빨간 줄은 회로의 플러스 측, 파란 줄은 회로의 마이너스 측을 나타냅니다. 브레드보드의 내부를 보시면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금속 클립이 있는데요. 이 부품의 핀을 구멍에 꽂으면 금속 클립에 꽂히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실 때는 어느 쪽이 연결이 되어 있고 어느 쪽이 끊겨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정확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맨 위와 맨 아래에 빨간 줄과 파란 줄은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파란색은 마이너스, 빨간색은 플러스로 한 줄로 길게 연결되어 있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세로 줄은 다섯 개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LED도 한번 보고 갈게요. LED는 빛을 방출하는 전자부품이에요. 이 LED는 다양한 색 표현이 가능하고 낮은 전압으로도 충분히 밝은 빛을 낼 수 있으며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LED에는 긴 핀과 짧은 핀이 있는데요. LED는 정해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에 연결할 때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긴 핀은 양극, 즉 플러스 측이기 때문에 VCC 또는 5V에 연결이 되고요. 짧은 핀은 음극인 마이너스 측, GND
또는 0V에 연결을 합니다. 만약 반대로 연결을 한다면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LED가 켜지지 못합니다. 이 LED에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는 LED가 손상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LED를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하실 때는 저항을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LED가 사용되는 예시를 알아볼까요? 가로등에도 LED가 사용되고 우리가 매일 보는 신호등도 거의 LED를 사용한 신호등으로 교체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 준비하기. 아두이노 개발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와 부품 외에도 다양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람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아두이노의 CPU에 저장해놓고 아두이노가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려면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입력하고 아두이노에 전달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코사임당입니다. 저랑 같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두이노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아두이노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가장 간단한 LED를 깜빡이는 실습까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아두이노를 사용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하려면 아두이노에 코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아두이노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아두이노 IDE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요. 아두이노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위에 아두이노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창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OS 종류에 따라서 다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저랑은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실 윈도우 파일로 같이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 Win7 and Neo, 여기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Win7 and Neo라고 써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아두이노 IDE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부 금액을 선택하신 후 Contribute and Download를 눌러주시고요. 그냥 다운로드만 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Just Download를 눌러주시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뜨면 얘를 눌러주시고 I agree 하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Next를 누르겠습니다. 설치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여기 있는 기본 경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인스톨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다 보면 중간에 드라이버를 설치할 거냐라는 창이 두 번 또는 세 번 뜹니다. 각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런 창이 뜰 때는 전부 다 설치를 눌러주셔야 나중에 아두이노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기에 있는 USB 소켓에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선의 반대쪽은 이렇게 USB 포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두이노 만들기. 본격적으로 아두이노 IDE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운이 완료되셨으면 클로즈를 눌러주시고요. 방금 다운받은 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아두이노 창이 뜨게 되고요. 아두이노 아이디를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아두이노 창이 뜨게 됩니다. 맨 위에 부분은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툴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는 탭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고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코딩을 했을 때이 코딩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이 있고요. 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코드에 오류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 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코드 편집기, 본격적으로 코드를 쓰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아래 부분은 메시지가 나타나는 콘솔 영역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다 무언가 코드를 작성했는데 오류가 있다면 확인을 할때 여기 아랫부분에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오류인지 확인을 한 후에 고쳐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아두이노를 연결을 다 하셨으면 이제 아두이노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두이노 ID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제를 통해서 아두이노 우노보드에 내장된 LED를 깜빡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예제, 베이직스에서 블링크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예제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 블링크라는 예제가 어떤 예제이며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이 이렇게 주석으로 들어가 있고요. 본격적인 코드는 아래 부분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아두이노에 내장되어 있는 LED를 깜빡이는 예제인데요. 보시면 셋업 부분에서 먼저 핀 모드, LED 빌트인을 아웃풋으로 설정합니다. LED 빌트인이라는 것은 아두이노에 내장되어 있는 LED를 가리키고요. 이핀 모드는 해당 핀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모드를 정하는 건데, LED는 불빛을 내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핀을 아웃풋으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 아두이노가 실행되자마자 셋업 부분은 딱한 번만 실행되게 됩니다. 한 번만 실행한 후에 그 다음 루프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루프 부분은 무한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루프 부분의 코드를 보시면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LED의 풀빛을 낼 건데요. 먼저 이 LED 빌트인에 하이를 줍니다. 디지털 라이트로 LED에 하이를 주면 LED 불빛을 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딜레이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딜레이는 마이크로세컨 단위를 측정하기 때문에 1000이 1초, 2000이면 2초고요. 500이면 0.5초를 뜻합니다. LED를 켠 상태로 1초간 유지를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디지털 라이트 LED 빌트인을 로우로 합니다. 로우는 LED를 꺼주겠다라는 건데요. LED를 끈 상태를 밑에 보면 딜레이 1000으로 또 1초간 유지를 합니다. 이 루프는 계속해서 무한반복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초 간격으로 LED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제 업로드를 해볼 텐데요. 업로드를 하기 전에 보드와 포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맨 위에 툴에 보시면 보드가 있죠. 이 중에 아두이노 우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두이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중에 어떤 보드를 사용하는 건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USB 포트 어디에 연결했는지도 툴에서 포트에 들어가셔서 포트 설정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 코드가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지 컴파일을 하게 되고요. 컴파일이 완료가 된 후에는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아두이노에 이 코드를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내장된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빡깜빡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IDE의 기본 제공 예제로 아두이노 우노보드에 내장된 LED를 깜빡여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LED를 응용해서 실제 LED 전구를 결선한 회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LED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부러져 있고 하나는 곧게 펴져 있는데요. 회로에서 구부러져 있는 것은 긴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긴 다리 쪽에 저항을 하나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거는 아두이노의 3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짧은 다리는 아두이노의 GND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를 좀 고쳐 볼 텐데요. 아까는 여기 있는 LED 빌트인을 깜빡였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빌트인 된 LED를 깜빡이는 게 아니라 회로도에서 3번에 연결한 LED를 깜빡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3으로 바꿔주셔서 핀 모드 3번을 아웃풋으로 하겠다라고 해주시고 루프 부분에서도 LED 빌트인을 3, 여기도 3으로 바꿔주셔서 3번에 연결된 LED가 하이로 1초간 켜졌다가 로우로 1초간 꺼졌다가 할수 있도록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컴파일을 해주시고요. 컴파일이 완료가 됐으면 업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업로드를 해주신 후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3번에 연결한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아두이노의 기초 지식 활용해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준비하고 나만의 아두이노를 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것으로 상상의 현실로 아두이노 기초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